오시는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였다. 때문에 이곳에는 실크로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 12세기에 지어진 우즈겐탑도 그중 하나다.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부분마다 쌓는 방식을 달리하고 벽돌 사이에 문양을 그려넣어 외부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오래전 지진으로 상층부가 무너져 지금은 높이가 27m지만 원래는 45m에 달했다고 한다. 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도 거의 직각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기는 만만치가 않다. 문하라스라고 부르는 이 탑은 기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지어졌지만 그 쓰임은 다양했다.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망루로 쓰였고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의 이정표 역할도 했다. 우즈겐탑 옆에는 카라칸 왕조 시대의 왕묘가 있다. 왕묘는 세 개의 묘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 왕들과 직계 가족들이 묻혀 있다. 지금까지 세 개의 묘실에서 모두 60개의 관이 발굴됐다고 한다. 이 왕묘 역시 이곳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이슬람 성직자가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의식이 시작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린다.